좋은 집안의 사주다 해가지고 자 우리 자 좋은 집안이다 그러면 대개 이제 어떻게 따지는 거예요? 주로 조상들이 그 사람의 조상들이 좀 뭐 돈이 많다든가 아니면 한가닥 응? 건세를 누렸다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 좋은 집안의 사주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를 보고 아 이 좋은 집안 부모 뭐 형제 엄마 뭐 보면은 이런 것까지 다 나와 이 사주 속에 엄마가 집안이 좋은지 형제가 몇 명인지 아버지가 응? 대략 그 집안이 좋은지 뭐 이런 것들까지도 그 우리가 이제 이 사주를 통해서 분석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선 그 보면 자 여러분들 그 책에 보면 저 여기 보면 우리가 항상 뭐를 찾아놔야 돼요? 개미니까 공망이 뭡니까? 오미 신이다. 을축이니까 자축 자축 아 자축 그다음에 자축 앞이죠? 수레다. 왜? 축이니까 자축 앞이니까 수레고 개미니까 오미 다음이니까 신유다 이렇게 이제 공망을 이렇게 찾아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첫 번째 당신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다. 좋은 집안이고 성실하다. 사람이 참 성실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좋은 집안 우선 성실하다 그러면 대개 연월주에 이제 식상이 있는 사람들이 그 아무래도 식상이 뭐예요? 그 어떤 활동력도 되잖아요. 그렇죠?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여. 그러니까 어려서 연월주에 식상이 있다는 것은 어려서 활동적이라는 거죠. 생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 있게 활동적인 사람이니까 성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월주에 이제 식상이 있을 때 아, 성실 이 사람 성실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이게 깨져버리면 형청파열을 받아서 식상이 깨지면 성격에 문제가 있는 거죠. 생각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는 성격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좋은 집안을 보려면 조상을 찾으면 되죠. 조상. 조상은 조부나 조모 응? 또 뭐 부친 부친이나 모친 이거를 찾으면 아,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구나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주 속에서 조부나 조모 또 부친이나 모친을 찾으면 모친이나 부친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은 집안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여기서 조부를 찾으면 되죠. 조부 조모. 우선 조부는 할아버지잖아. 할아버지. 그렇죠? 할아버지는 육친이로 뭐예요? 인성.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인성이 누구예요? 경신이잖아. 경신. 아, 경신. 근데 이 사주는 우선 뭐를 봐야 돼? 경신이 내한테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를 알아야죠. 그러면 저 우리가 일간은 통상 일간은 뭐라고 그래서 세력에서 뺀다고 그랬죠. 근데 일간이 세력에 놓을 때가 있어. 일간을 언제? 일간의 세력이 시주와 연지의 같은 세력을 이룰 때. 요럴 때는 일간도 세력을 따져요. 왜? 일간의 세력이 사주를 이렇게 뭐 어떻게 했어? 양쪽에서 포국했을 때, 양쪽에서 포국을 했을 때, 요때는 일간도 세력에 포함시킨다. 그래서 여기 이거는 뭐가 뭐를 제압해야 돼요? 그러면 금수가 목화를 제압해야 된다. 금수가 목화. 그래서 경신이 일단 인성인데
또 나에게 좋은 거죠. 용신이야, 용신. 쉽게 얘기하면 나한테 내 사주에 좋은 거야. 그리고 우리가 좋은, 이 훌륭한 사람을 찾을 때 되게 어디서 찾았어, 지금까지? 아니, 지장간에서 투관된 거냐, 이걸 찾지. 지장간에서 투관된 사람들은 다 뭐라고 그랬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 왜? 드러난 사람, 세상에 드러난 사람이니까. 그러면 이 경신금, 경금인데, 이제 경신금은 어디서 나온 거야? 축에서 나온 거야, 축에서. 축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지장간에서 투관된 사람들은 되게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조부가 지장간에서 투관된 사람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이 맞죠. 그래서 이게 조부가 지장간에서 투관된 사람이니까 훌륭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온 거야. 그러면 조부는 투관됐죠. 투관된 사람이다. 투관. 투관됐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조모는 뭐예요? 조모. 조모는 식상이니까 요거는 인성인데 어떻게 됐어? 투관됐다, 이 말이야. 할아버지는 인성이 할아버지인데 투관됐다. 지장간에 투관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훌륭하구나, 이렇게. 조모는 식상인데, 여기서 식상이 어떤 겁니까? 을목이다, 이게. 이게 뭐예요? 조모가 된다, 조모. 조모인데 어디서 투관됐어? 미토에서. 여기서 미토에서 또 이렇게 투관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조모도 뭐야? 훌륭하다. 훌륭하다. 투관된 사람이니까 훌륭하다. 일단 조부와 조모가 훌륭한 사람이다 하는 게 나왔다. 그래서 좋은 지점이다. 그러면 부친을 따지면 부친은 누구야? 재상이다, 재상. 이 병화죠. 이게 뭐야? 부친이다. 부친은 어디서 투관됐어요? 술토에. 지장간에서 또 투관된 사람. 그러니까 부친도 투관되니까 훌륭하다. 자, 모친. 모친은 또 뭐야? 식상이다, 식상. 식상이니까 뭐야 이거? 또 을목이죠? 이건 조모도 되지만 뭐도 돼? 또 모친도 된다, 모친. 또 뭐 투관했으니까 또 부친도 훌륭한 사람이고 또 모친도 훌륭한 사람이더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할아버지하고 부모가 훌륭한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은 좋은 집안에 태어났다, 이 말이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답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냐면, 두 번째로 이제 좋은 집안이면서 성실하다 하는 거는 나왔다. 그러면 할머니가, 조모가 폐병으로 할아버지보다는 일찍 사망했다. 할아버지는 위치가 어디에 있어요? 시주에 있으니까, 할아버지는 시주에 있는 할아버지니까 장수하죠. 할머니는 어디에 있어? 연주에 있죠, 연주. 연주에 있는데 을목의 고는 미토도 고고 또 뭐도 고예요? 술토도 고야. 그렇죠? 요 사주는 뭐가 있어, 사주에? 사명살 있어, 사명살. 사명살은 항상 육친을 해야죠. 사명살 있으면 되게 육친을 해. 자식이고 형이고 뭐 누구고. 이 사명살 있으면 해야 한다. 그래서 근데 조모가 밑에 뭐가 있어요? 축토가 있어, 축토. 그렇죠? 축토가. 그리고 허투했잖아, 그렇죠? 허투했어. 그리고 연주에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축토, 그러니까 천간과 지진 항상 뭐라고 봐야 돼? 같은 거로 봐야 돼, 같은 거. 그렇죠? 같은 거로 봐야 하는데, 물론
축미충도 있지만 축미충 축수령이로 뭐가 여기서 뭐가 왕창 째졌어. 삼형살이 있으면 이거는 목화쇠는 두 개고 금수는 하나잖아. 그렇죠? 그럼 제일 먼저 뭐가 깨져? 이 주변, 이 축토는 주변이다. 뭐야, 주변이다. 목화쇠잖아, 목화쇠. 주변이 다 목화쇠이기 때문에 여기서 축수령 하면은 제일 많이 깨지는 게 뭐야? 이 축토가 왕창 깨지는 거야, 축토가. 자, 축토가 깨지면 축은 금도 있고 축은 금이면서 수죠? 축은 금이면서 수야. 그래서 금만 깨졌을 때는 어떻게 돼요? 금만? 금만 깨졌을 때는 혈액계통이죠. 백혈병 뭐 이증계통이야. 뼈가 뼈에 문제가 있는 거야. 금만 순수하게 금만 깨지면 뼈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뼈에 문제가 있으면 주로 거기서 혈액계통에 제대로 생산을 못하는 거죠. 왜? 뼈에서 피는 뼈에서 생산되니까 뼈가 현찰이니까 뭐야? 제대로 된 피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개 보면 백혈병이다. 백혈계통이다. 근데 금수가 같이 깨지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건? 이건 폐다. 금수가 같이 깨지면 폐다. 여러분들 질병론, 고급과정 질병론에 나옵니다. 금수가 같이 깨지면 폐병이다. 그래서 할머니가 뭐로 돌아가셨다? 폐병으로 돌아가셨다. 왜? 할머니 밑에 있는 축토가 깨지니까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할아버지는 장수하고 세 번째 조부는 뭐 한다? 장수하고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심장병. 조부는 왜 장수해? 조부가 어디에 있어? 시주에 있으니까. 시주에 있으니까 일단 조부는 장수하는데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해서 심장병. 근데 이 경신이 조부인데 경신도 뭐야? 자기 고를 가졌죠? 경신이 얼리 들어가? 축토로 들어가는 거야, 축토로. 축토로 들어가서 또 축술미 삼형살이 되니까 또 누가 깨졌어? 축이 깨졌는데 주공격수가 누구야? 여기 축술미에서 요 축미충이 더 세요? 축수령이 더 세요? 옆에 붙어있는 게 더 센 거야. 옆에서 직접 가하는 게 그 센 거예요. 그러니까 술토에 의해서 사망했다 이 말이야. 왜 심장병이야? 술토가 원인이 돼서 제일 원인이 돼서 사망했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술토는 무슨 고? 화고. 화고에 의해서 아버지가 사망했다 이 말이야.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무슨 병? 심장병이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심장병으로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명예가 있다는 건 뭐예요? 지지에서 투간된 거죠? 지지에서 투간된 사람은 지장간에서 투간된 사람은 다 훌륭하고 명예가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죠? 그래서 할아버지는 명예가 있고 있으며 심장병으로 사망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주 속에 이와 같이 그 사주를 가지고 조상들까지 다 분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자세하게는 안 되지만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분석할 수가 있다. 중요한 사항.